마가복음 8장 2절과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저희가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매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저희를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도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다시 이방인의 지경으로 지나실 때 그들은 아픈 자와 불구자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의 발 아래 있게 하였습니다. 그것이 그들에게는 새로운 희망과 생명의 샘물을 마실 수 있는 유일한 장소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렇게 안식처를 찾아온 모두를 고쳐주셨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3일 동안 계속 구주 곁에 모여 밤에는 노천에서 자면서까지 종일토록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이 하시는 일을 보고자 열망하며 따라다녔습니다. 3일이 다하였을 때 그들이 가지고 있던 식량이 떨어졌습니다. 가난하고 연약한 이들의 참된 양식이 되시는 주님은 그들을 배고픈 채로 돌려보내고 싶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불러 무리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다시 한번 그들의 불신을 드러내며 마음속에 이방인들에 대한 강한 편견을 가지고 이 광야에서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을 배불리게 할 수 있을까?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들에게는 5천명을 먹이신 주님의 놀란 표적의 경험이 있었지만 편견과 불신으로는 여전히 한 사람도 먹을 것을 공급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그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줄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배고픈 이들을 편견 없이 먹이시고 모두가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게 공급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들의 하루 또한 주님의 곁에 머무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편견 없고 무한한 공급을 받는 지혜로운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들의 삶이 언제나 생명의 샘물과 같은 주님의 곁에 머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